이렇게 딱 하면요. 네. 어머, 손 안 대고 오! 노터치. 영찬 씨 이거 자주 잊어먹으면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위로 쭉 올라가서 딱 하니까 어머, 잊어먹을 염려가 없네요. 너무 좋다. 야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 청소 또 할 텐데요. 네.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. 이것만 왔다 갔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얘는요, 네. 딱 하신 다음에 쭉 해서 뽑으면 어머, 도로가 났네, 도로가 났어. 33cm입니다. 세상에.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폭을 진짜 시원시원하게 청소하실 수 있고요. 네. 좁은 데는 어떻게 하나요? 좁은 데 침대 밑에 베란다 사이사이에 또 천장에 거미줄이 붙어서 얘는 쓱쓱 닦는데 중요한 네. 건 뭐예요? 365도 자기가 360도 와. 자동 회전된다면서 쭉 360도 쭉 닦아주는데 이야. 다 닦았습니까? 결국 딱 해서 영찬 씨 어디에다 오. 보관하면 돼요? 안 보이는데 네. 얘는요 냉장고 사이사이 책장 사이사이니까 공간이 필요 없는 노 터치입니다. 세워두실 수 있어요. 그냥 착 해서 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자 바닥에 눌러붙은 때들 있잖아요. 어머머머, 이런 거 원래 닦으려면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묵은 때 이런 건요 휴지를 아무리 해도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. 잘 안 되죠. 근데 이거 이렇게 빡빡빡 문질르셨어요? 무릎 꿇고 힘줘서 문질르셨어요? 아유, 일단은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픈데 그러니까. 노터치에다 물만 닦아서 쭉 밀어주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네. 묵은 때가 쑥쑥쑥 닦이는데 쑥쑥쑥쑥쑥쑥 어머 영찬 씨 어디 갔어요? 어디 갔나 딱 봤더니 어머 세상에 10년 묵은 때가 짝이서 노터치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럼 어차피 근데 걸레는 손으로 대고서 빨아야 되잖아요. 네. 자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극한 상황을 좀 만들어볼 텐데 극한 상황 케찹 묻혔어요. 네. 기름 때인 마요네즈까지 제가 다 묻혀볼게요. 아이들 유아 물금 크레용으로 그리죠. 간장 될까요? 간장? 간장도 심지어 콜라까지 쫙 뿌갔는데요. 네. 요렇게 하신데 한번 어떻게 쭉 하냐? 어머 세상에 쭉! 어머 세상에 토해내 쭉!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잠깐요. 극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드릴게요. 다시 한번요. 마요네즈에다가 그리고 자 쭉 합니다. 네. 들어갑니다. 쭉! 어머 세상에 쭉! 쭉! 근데요 여러분들 네. 여러분들이 혹시 네. 물 청소하시는데 좀 더 뽀송뽀송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브러쉬를 드리잖아요. 네. 이 브러쉬 반대로 쭉 하면 어머 쭉 하면 어머 뽀송뽀송해집니다. 그럼요. 그동안에는 네. 내가 걸레 이 더러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아니 하지 마세요. 손에서 이제 점점 더 신냄새 나고요. 여름이잖아. 장마철이잖아. 손에서 신냄새 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레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. 이제 노터치 청소기를 하시는데요. 네. 여러분 이건요. 따라할 수가 없어요. 따라하시면 안 돼요. 흉내내면 안 돼요. 네. 특허 받았어요. 특허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. 노터치 청소기 오늘 한 세트만 하더라도 네. 26,820원. 아니 극세사 걸레 3장까지 다 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15,000원이잖아요. 세상에 15,000원이면 이것도 총 1+1이면 15,000원 이 가격만. 그러니까 네. 자 근데 여러분 26,820원에 9,000원 추가해서 1+1세트 완벽하게 더블로 극세사 걸레도 더블로 여기에 청소기까지 더블로 다 네.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잡으셔야 돼요. 장마철이니까 그러니까. 눅눅하잖아요.